이 무사히 끝났다. 며칠 뒤 길수씨가 또다시 길 떠날 준비를 한다. 지난해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아이들은 여행 가자며 노래를 불렀다. 어느새 떠날 준비가 익숙해진 아이들. 집에선 주아씨가 미처 말리지 못한 빨리를 챙긴다. 빨리 출발해야 될 것 같아서 말리지는 못할 것 같고. 또 떠날 채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 걱정과 두려움이 컸던 2년 전의 주아씨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조그만 버스에서 살 수가 있냐, 물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 조그만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씻길 것이며, 빨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계속 그런 걱정을 항상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걱정 무조건 하고 떠났지만. 근데 그 생활의 불편함을 이제 정말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곳곳에 있어야 가면. 이제 그런 걸 바라보다 보니까 뭐 생활의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그 속에서 이제 동화돼가지고 자연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주아 씨가 이것저것 떠날 준비를 하는 사이. 오빠,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 그리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수나미와 민정이, 꽃단장이 한창이다. 여행을 떠난다니 아이들도 들뜬 모양. 크림 발랐어요. 크림? 네. 생크림. 네. 생크림은 왠지 뭔가 아니 있는데요. 크림 발랐어요. 멀리 가부. 쭈 좀 봐요. 애들 난리 났어. 옷가지들을 챙기느라 뒤늦게 나타난 주아 씨. 엄마 우리 들로 봐. 화장 있어. 아 누구 걸로? 이라고 해줘요. 엄마가 안 혼낼 거라고 지운다는 걸 말렸는데. 뭘 안 혼내. 엄마 화장품도 없는데 그걸 다 쓰면 어떡해. 다 안 썼어. 조금만 됐어. 어른도 여행이 좋으니 개구진 아이들이야 오죽하랴. 옷장 이제 뒤에 있는 거예요? 예, 옷장 여기다. 아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날에는 네, 좋아요 가는 거. 수나마 이제 출발할까? 네. 자 좋아 그러면 출발.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 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얼굴 날아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계곡이 이뻐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 조용하고. 바람이 머물듯 길수 씨도 멈췄다. 주아 씨, 주아 씨, 수나마 돗자리 줘. 네. 돗자리 필 테니까 밖에다가 상체를 다 위에 좀 올라갔다. 바람이 부네. 일단 펴놔 보자. 엄마가 다 살리지. 펴놓고. 돌 하나 얹어놔야 되는데. 어 그럼 민재가 돌 하나 주워서 얹어놔봐. 저렇게 가운데. 돌 왜 있나 여기다?
이거 날아갈까 봐요. 말 안 해도 척척이다. 계곡 옆에 자리를 잡은 뒤 길수 씨가 휘적휘적 어딘가로 간다. 길이 뚫혔네. 자리는 이미 잡았는데 뭘 하려는 것일까 했더니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이거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다. 이렇게 굵고 딱 먹기 좋을 때. 산에는 두릅이 한창. 엄청 굵죠? 이렇게 어디 가서 사지도 못하네. 아무도 안 따먹었나 보네. 좋아할 때 특히 좋아할지 노래 불렀는데 입막음을 할 수 있는 오늘도 향기 나는 저녁이 될 것 같다. 잠시 후 길수 씨가 수나미와 민정이 정수까지 집합시켰다. 가위 가위 가 어? 주먹이니까 이게 이긴 거야. 다름 아닌 산골 미용실이 된 건. 멋지다. 멋져? 네. 초보 가위손 길수 씨. 아니 똑바로 하는 국가 껴야지. 앞으로 해 똑바로. 앞을 앞에 보고. 어메! 왜? 아 뭐야? 왜요? 반듯하게 깎아 주잖아. 어 왜 이렇게 인물을 베리면 어떡해? 아니 어떡해? 어우 나 몰라 깎지 마. 앞머리부터 댕강 잘라놓고 보니 이상하긴 이상하다. 아니 뭐야 군대 있을 때 그걸 했대요. 휴가 나가는 뭐 고참들만 머리를 깎아줬대. 나 어쨌든 자기가 잘할 수 있다. 어 나 몰라 그만해. 아 어, 이거 봐봐. 가만 있어요. 좀. 아니 지금 가위 첫 번째 됐는데 벌써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하면은. 나도 안 예쁘게 깎아. 아니 괜찮아 민정이는 앞머리니까 상관없어. 오빠가 문제다 지금. 대기 중인 손님도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이상한 미용실. 수남이 거울 보지 마. 왜요? 어? 왜요? 거울은 볼 필요 없어. 아빠 눈을 봐. 싫어요. 볼 거예요. 오빠 놀랄걸? 나 아까야. 아, 아들 어디로 간 것 같은데? 커트가 끝나자마자 버스로 뛰어가는 수나미. 아 진짜 나 어디 간 것 같네. 아 진짜야. 아빠가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한 이유 알겠다는 눈치다. 저 진짜 어디 간 것 같아요. 다음 손님은 둘째 딸 민정이. 그런데 이번 고객 반응도 영 아니올시다다. 왜 내가 이렇게 됐어? 옛날 모습 같잖아. 어떡해. 민정 이상해? 이상해요. 길수 씨의 유일한 지지자 막내 정수다. 정수 진짜 웃겨. 네가 더 웃겨. 우리 세 명 다 이상하고 오빠만 이상해. 얼굴 보여줘. 삐뚤빼뚤한 앞머리에도 정수는 괜찮은 것 같다. 아까 물고기는 왜요? 아 이건 아까 그 아저씨가 주신 거잖아. 네. 아 저는 진짜 재작년에는 정수가 어려서 애기 업고 다니느라고 조금 즐기고 싶었으나 못 즐겼고 작년에도 이제 마찬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좀 신나게 놀아보려고 하는데 또 덜컥 생겨가지고 또 그러고 아 좀 그러네요. 엄마라는 게. 아 물 깨끗하다. 그죠? 그렇지. 어, 물 좋다. 아이들이 놀기 좋은 깊이에 속까지 투명한 계곡물이 흐른다. 계곡에 도착하자마자 바지 벗기 바쁘다. 아주 익숙하죠? 아, 네.